거의 학기 말에 이제 왔는데요. 시험은 뭐 중간고사 때처럼 교양시험 기간에 아마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 그 기말 시험 문제도 이제 곧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본래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방향,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이렇게 합쳐지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악기처럼 양 끝점이 고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정점에서 반사가 되는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더해지고 빼지고 해가지고 정상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끈의 길이가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운데는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여기가 여러 등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진동하는 거는 크게 진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천천히 진동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진동수가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 잘려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진동수가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소리, 우리가 듣는 소리로 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옥타브, 한 옥타브가 위인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배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올린 현이 진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게 소리가 우리가 듣는 거에 따라 이게 진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이제 달라진다, 이거죠. 세 등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진동하는 거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좀 넓게 진동하는 거는 소리가 낮고, 이렇게 이제 작게 빠르게 진동하는 건 소리가 높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줄뿐만 아니라 면, 그러니까 2차원 면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북을 칠때 북을 우리가 치면 그냥 둥둥둥 울리는 것처럼 그냥 한 가지 색깔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도 다양한 진동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크게 한 덩어리로 진동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 진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쪼개져 가지고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시각화를 해 가지고 볼수 있느냐, 그러면 이북 표면에다가 이제 가루를 뿌려요. 철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 그럼 이제 얘가 진동을 할때 고정돼 있는 곳에는 철가루가 모이게 되고, 진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움직이니까 이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표면이 네 부분으로 쪼개져 가지고 여기가 각각 이렇게 진동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은 진동을 안 하는 거죠. 철가루가 모여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음이 높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모양이 훨씬 더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도 예를 들면, 그 이제 바이올린은 사실은 3차원 모양인데, 이제 그 표면만 본다면 바이올린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하는 모양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굉장히 넓은 막에다가
위에 이렇게 가루를 흰 가루를 막 뿌리고 이제 그 진동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바깥에서 진동하는 그 진동수를 다르게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이 변해가는가를 본 거예요. 이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저절로 이게 이제 모이게 되죠. 이 소리를 우리 조절함에 따라서. 바깥에서 이제 이 소리는 바깥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그 면을 진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높이에서 어떤 소리의 높이에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건가 하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뉴턴 이론의 바탕을 두고 소위 말하는 파동방 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도 사실은 모양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그 옛날에 만든 무슨 바이올린이 명기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런 진동이 그러니까 원하는 진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걸 이제 만들 이렇게 울림통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그게 사실은 소리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명기라고 부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그 그림을 붙여놓은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마실 때그 와인 그 잔을 이제 손에 약간 물을 손가락에 약간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이제 슬슬 문질러 주면 거기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해본 적이 있는 예.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서서히 이렇게 문지르면 청아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이 이제 자체가 떨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손가락이 잔을 밀면서 그 잔에 이제 진동을 일으키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의 높이는 예를 들면 여기에 얼마나 와인이 담겼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높낮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음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악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같은 높이라고 해도 이제 다른 식으로 듣게 되는데 그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줄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동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우리가 듣는 귀로 듣는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막 섞여 있을 때 기본 진동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 그 음의 높이라고 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애들이 섞이면 이것들이 어떻게 섞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듣는 음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합칠 수가 있는데 이때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합쳤는데 이거를 얘를 바꿔가지고 얘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합칠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합치고 나면 합쳐진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들을 쭉 합치면 이렇게 톱니 모양의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걸 어떻게 합쳤느냐, 얼마 만에 어떤 세기로 합쳤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음악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파형을 이제 뭐 분해하고 그걸 이제 그뭐 소위 말하는 이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펙트럼을 조절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기본 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 6개 정도의 음을 배음을 합치 각각 개별적으로 들은 거고요. 네, 그거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합치는 음을 합치는 걸 우리가 신디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런 화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밑에다가 그걸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보여준 배음들을 이제 더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더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우리한테 다른 식으로 들리는 거죠. 음색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수많은 악기들의 그 음색을 이제 인공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조절하면서. 그래서 이걸 들으면 기분이 나쁜 소리가 들리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바꾸면 또 다른 형태의 그 소리가 들리겠죠. 바꿔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아까하고 비슷한데 난 이런 거에 소질이 없는가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색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물론. 근데 기본 진동은 그 높이는 유지하고 이제 색깔 좀 다른 걸 들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악기에 따라서 같은 높이의 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기본 진동 말고 배음들이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느냐, 어느 정도 섞여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악기의 그 우리가 듣는 악기의 그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기본 진동이 있고 그다음에 배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돼 있는데 기본 진동 그다음 위에 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절반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는 별로 없다가 여기서 좀 높아지고 이런 식의 이제 음이 합쳐지는 거고 피아노는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바이올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기마다 이게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 고유의 이제 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관악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관악기도 뭐 원리는 비슷한데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의 그 음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순정률이나 평균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본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시작했던 그 음은 본래 순정률이거든요. 순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사이의 비가 정수의 비 그러니까 분수 간단한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순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동수들이 음의 진동수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분수의 비로 표시가 되면 그걸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그런 음을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 귀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가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순정률의 그러니까 듣기는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래 그 음악에는 그 조박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의 그 음계 그 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 이제 뭐 온갖 종류의 그 조들이 있는데 뭐 장조며 단조며 무슨 온갖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조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도가 새로 이제 생기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새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바뀐 그 조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거하고 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이의 그음 사이의 간격이 그 비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여줬던 여기 이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도하고 레 사이가 8분의 9고 레하고 미가 이제 8분의 9하고 5분의 4 사이에 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처음에 도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레를 내가 도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미, 파, 이 사이가 반음이고 이래되니까. 뭐 근데 아무튼 예를 들기로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 이음하고 이음하고 사이에 비는 8분의 9인데 여기를 내가 새로 도로 지정을 해주면 8분의 9하고 4분의 5 사이 이 비는 8분의 9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귀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이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순정률에서는 조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우리가 바이올린에서 봤듯이 이제 그 배음에 의해서 이제 그 어디를 짚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를 그러니까 그 음을 정하 이제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때 그거는 이제 그 정수의 비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악기의 경우에는 순정률이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조를 막 옮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막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가 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음사의 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본래 수학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때 조를 옮기는 거야 그냥 악보에 막 쓰면 옮길 수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걸 연주하려고 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막상 연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조도 막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면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바하가 평균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제 평균율은 어떤 거냐면 이제 각음 사이에 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 8분의 9니 4분의 5니 뭐 이런 숫자가 아니라 각 음사의 비를 일정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음사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도로 잡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게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음사의 그 비가 간단한 정수 분수의 비가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비를 일정하게 하면 피아노로는 이제 평균율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피아노라고 하는 건 본래 이렇게 높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사의 비가 간격이 일정할 때, 뭐 예를 들면 흰 건반, 검은 건반 사이 이제 간격이 막 일정한 거죠. 그럴 때 이제 피아노로는 마음대로 이렇게 조를 바꿀 수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귀로 들으면 사실은 그 사이의 간격이 음사의 간격이 정수의 비가 아니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아노를 들었을 때좀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좀 이 음이 아닌데 약간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면 평균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현악기는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렇게 뭐 2등분하냐 3등분하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정률이 훨씬 자연스럽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조 바꾸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피아노에 다 맞춰가지고 뭐 연주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보통 평균율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순정률하고 평균율 사이에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이제 이게 본래 아까 보여준 순정률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도가 보통 도가 있고 여기가 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는 온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하나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15분의 16 해가지고 반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사실은 12단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본래는 7음계지만 미파하고 시도 사이에는 이제 반음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씩 더 해야 돼서 그걸 다 잘라보면 이게 12단계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정수의 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간격이 여기는 1.067, 1.125, 1.200 해가지고 이 사이 간격들이 사실은 일정한 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율은 이걸 정확하게 12단계로 그냥 완전히 인공적으로 나눠버린 거죠. 그렇게 나누면 그냥 처음부터 이 비가 일정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조음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1.067, 1.059, 뭐 125, 12 이러니까 아주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뭐 125, 189니까 꽤큰 차이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얼추 보면 평균율하고 이렇게 순정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평균율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요새는. 예, 피아노는 그 악기 자체가 그냥 구조가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각 건반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의 길이가 그냥 다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나는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주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다른 곳을 짚어가지고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피아노는 근본적으로 평균율에 맞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들으면 어느 한 조에 맞춰 조에 따라서 음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으면 이제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정수의 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귀에 듣기 약간 거슬리는 거죠. 방금 한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반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은 피아노도 이렇게 보면 안쪽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줄이 이제 그 악기 조율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길이가.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연주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 예를 들면 이 검은 음반하고 예를 들면 이 흰 음반 사이에 이 음의 높낮이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도 정해져 있고 얘하고 얘 사이에도 정해져 있고 다 이 음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이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악보 보고 연주하다가 막 조를 바꾸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음사의 간격이 일정해야 우리가 조를 마음대로 바꾸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도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막 연주하는 도중 막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사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본래 원했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음사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율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반면 현악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연주할 때 그때 손 짚는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현악기 자체는 아까 봤듯이 이게 그 줄을 뭐 2등분할 거냐 3등분할 거냐 이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음이 내는 비를 보면 그게 사실은 순정률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이 이렇게 손을 짚는 걸 조절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평균율로 돼 있는 것도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악기 본래 그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 이전의 피아노는 순정률이었던 건 아니고 피아노 자체는 뭐 본래 순정률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음악 사는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물론 피아노 자체가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는 피아노 말고 다른 것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이러면서 본래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연주 그러니까 뭐 작곡을 하다가 한계를 느꼈겠죠. 이건 뭐 어떤 걸로 연주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막 고려를 해가지고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탈피하고 싶었겠죠. 자유스럽게 작곡하고 싶었겠고. 평균율은 이제 깔끔하게 되지는 못하고요. 아까 그러니까 평균율은 봤듯이 이 음 사이의 비가 이게 무리수예요. 무리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뭐 루트 2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2도 아니고 이건 뭐 12분의 1승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무리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소수점 밑에 셋째째까지만 썼지만 이게 사실은 끝까지 무한히 나가는 뭐 이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간단한 그러니까 그 뭐 2등분, 3등분 이런 걸 해가지고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손 짚는 위치를 정교하게 이제 뭐 미세하게 잘 조절을 해야 이제 그 평균율에 맞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본래 그 줄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이 기본 진동 이게 본래 기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할 때 뭐 가운데를 짚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한 옥타브 올라가는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몇 등분을 해가지고 어디를 짚을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리를 그러니까 뭐 정수에 비로돼 있는 건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봤듯이 평균율에 이렇게 돼 있는 소리는 사실은 이걸 몇 등분해가지고 어디를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확하게 그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약간씩 이제 옮겨가지고 손을 짚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줄의 길이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우리가 이제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통계물리학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연관되는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방금 음악이나 이런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랬었는데 지금부터 마지막 남은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 이후에 그러니까 그 우주의 궁극의 물질과 법칙을 찾는 그 질문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발전했는가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완성된 것이 1920년대까지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한 8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물론 그 동안에 사람들이 놀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그동안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끝에 적어도 지금까지 연구된 그 결과에 의하면 그 유력한 후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선가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촉근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것에 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TOE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TOE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TOE는 이제 영어로 발가락이죠. 그래서 발가락 이론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아인슈타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해 역시 광적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함으로써 원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거의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일반학성 이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양자역학에 대한 많은 업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제 원리를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95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한 30년 동안 뭘 했느냐 이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알아볼 내용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이미 때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나름대로 창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뭔가 올바른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소소한 업적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물론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보통 과학자들한테는 엄청난 업적이지만 아인슈타인 수준에서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그런 정도의 업적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30년 동안 그럼 아인슈타인은 뭘 했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거든요. 프린스턴에 가 있었는데 죽기 전까지 프린스턴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했느냐 이거죠. 이제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꾸었던 꿈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제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꾸었던 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아인슈타인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그게 물론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물리학자들이 꿈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어떤 과학사가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20세기에 과학에서 이룩한 3대 업적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폭발 우주론은 이제 보다시피 한 5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완성된 이론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산성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게 191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일반산성 이론이 1915년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곧바로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됐고, 그래서 1965년 정도까지 해서 그 증거가 이제 밝혀졌죠. 이게 우주 탄생에 대한 기원이고, 그 다음에는 입자물약의 표준무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내가 그 양자역학이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한 40년 정도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것들 사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무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물질이 생겼는가, 이것이 이제 그두 가지 업적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물론 인간 생물체니까 생명체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제 그 3대까지 해가지고 3대 업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1953년에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3대 업적 중에서 물리학에 해당되는 이두 가지를 이제 알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계잖아요. 그리고 기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더 잘게 잘게 쪼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세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완전히 두 개가 그 서로 반대 극단에 있는 건데,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두 개가 사실은 묘하게 통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분야라고 할수 있어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자 이거죠. 이제 맨 처음에 스핀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스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때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전과 좌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제 도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고, 좌전은 뭐냐면 지구 스스로가 도는 거, 자기 그 좌전 지구 지축에 대해서 스스로 도는 거, 이걸 우리가 좌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전을 하면 1년, 공전에서 1년이 생기는 거고, 좌전에 의해서는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좌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비록 그 틀린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태양계하고 비슷한 운동이 원자에도 있는 거죠. 전에 이런 식으로 원자를 그리면 안 된다고 양자역학 얘기할 때뭐 계속 강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마치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비유로, 그러면 그 전자도 지구처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돌면서 공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자도 좌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핀이라고 불러요. 물론 스핀은 그냥 그 영어 뜻 자체가 회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특별히 전자의 좌전에 해당되는 것을 스핀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전자가 스스로 도는 그런 좌전은 아니고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양자역학적인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좌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대강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뭐 엄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자전 같은 거네 건가 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양자역학에서 뭐 사실은 워낙 이상한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냐면 그 자전의 빠르기 혹은 뭐 좌전을 나타내는 어떤 그 성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무 값이나 마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방법에 의해서 정해져요. 대강 얘기하자면 어떤 입자의 스핀은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양이 완벽하게 원처럼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스핀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반면에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스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반면에 이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는 한 바퀴를 돌리면 물론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지만 얘는 사실은 반 바퀴만 돌려도 제자리로 돌아오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스핀 2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핀을 정하기로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물체든 간에 아무리 그 물체가 복잡해도 한 바퀴를 돌리면 무조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뭐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겼어도 그냥 360도 돌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은 0, 1, 2 뭐 이런 값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자의 스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자는 한 바퀴를 돌려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물론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림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인데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실험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그냥 믿고 써요. 뭐 실험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상상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펴면 내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꼬여가지고 제자리로 안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전자에서 이제 그래서 제대로 안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때는 뭐 이렇게 한 번 더 돌리면 뭐 돌아온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스핀이 정해지고 그래서 이건 두 바퀴를 돌려야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입자들도 막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두 가지 종류의 입자만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존과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스핀이 0, 1, 2 이런 정수인 거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식으로 정수를 둘로 나눈 값 반정수인 것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을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얘네들을 왜 굳이 이렇게 스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그러면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얘네들이 각각 다른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미온 즉 전자 같은 애들은 많이 모여 있으면 소위 말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행동을 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페르미온은 한 상태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밀어지는 베타적이다 이런 뜻에서 베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한 의자에 한 명씩만 앉아 있잖아요. 누군가 거의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물론 뭐 무릎 위에 같이 걸터앉고 이러면 한 의자에 두 명이 앉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엄밀하게 얘기라면 같은 위치를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다리가 있고 그 위에 다른 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이니까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같은 위치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보통 물질들은 다 이제 그 같은 자리를 두 개가 동시에 점유할 수 없는 건데 반면에 보존은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한 곳에 여러 개가 막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핀은 페르미온이 이상한 값을 가지는 거지만 실제 행동하는 거는 페르미온이 더 그럴듯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쉬운 그런 행동을 보이죠. 베타 원리를 따르니까.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미국에 가면 페르미온 모텔과 보존인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페르미온 모텔은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한 사람만 받는 거죠. 이렇게 손님이 오면 한 방에 한 사람씩만 집어넣는 거고 보존 여관은 몇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같은 방에 그냥 계속 밀어넣는 거 이런 걸 이제 일종의 보존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관 주인이라면 보존인보다는 페르미온 모텔을 더 좋아하겠죠. 방을 여러 개를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페르미온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전자, 그 다음에 그 원자
그래서 그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언급을 할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페르미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입자들,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는 안쪽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자핵은 이제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들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원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기본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 원자로 돼 있고 다 모든 것이 원자로 돼 있는데 근데 원자는 사실 이렇게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모든 물질은 다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겹쳐놓아도 겹쳐지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거죠. 다 이게 페르미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존으로 이루어진 원자로 돼 있다면 막 서로 이렇게 완전히 같은 곳에 합쳐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악수를 하면 손이 서로 이렇게 막그 손이 손을 지나가고 이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반면에 이제 보존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광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우가 이제 바로 보존이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더 얘기를 할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이것들이 이제 보존이에요. 예를 들면 빛은 한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춘 다음에 거기 같은 곳에다가 또 빛을 비춰도 그 자리가 계속 밝아지기만 하지 거기서 무슨 빛이 빛을 튕겨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 빛은 쌓이는 거죠 같은 곳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빛이 보존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여기서 지금 프로젝터에서 물론 스크린에 지금 빛을 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를 또 쏘아도 이 레이저가 여전히 이 스크린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스크린에 프로젝터가 쏜빛 때문에 내가 쏜 레이저가 튕겨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은 보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많이 모여 있으면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다 부피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존은 한 곳에 여러 개가 막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걸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존이 같은 상태에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이제 이거 연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보존 아인슈타인 응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이 얘기는 여기서 자세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에 그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었죠 양자역학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보존 아인슈타인 응축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미온하고 보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이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거 연구한 사람 이름을. 그래서 페르미온은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페르미에다가 뒤에 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온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고 보존은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보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페르미온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명의 물리학자들 중에서 이론과 실험 양쪽에 큰 업적을 남긴 사실상 거의 유일한 물리학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론만 소질이 있거나 실험만 소질이 있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젠베르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실험실 근처에 가만 가도 뭐 하이젠베르그나 뭐 이제 파울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막 실험 장치가 고장이 나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은 실험을 혐오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미는 그 유일한 예외여서 이론에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실험에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이론적인 업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그 전자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전자의 통계물리적인 성질을 밝혔고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얘기할 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의 기본 이론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험에서는 핵분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그 이제 그 원자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페르미를 핵폭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노벨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탈리아는 이제 물론 무솔리니 치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이렇게 손잡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시스트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도 외국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가면 이렇게 막 망명하고 안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게, 뭐, 그러니까 외구로 아예 못 나가게 막았는데 페르미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서 아 그래도 노벨상은 참석해 시상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한 다음에 그냥 그게 딱한번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그냥 그 즉시 미국으로 튀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다시는 이탈리아 안 들어가고 시카고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한참 오랫동안 있었고 이제 페르미가 죽은 다음에 페르미를 기리는 의미에서 전에 그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항공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근처에 페르미 연구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입자 가속기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출신 물리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 당시에 어떤 시절이었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죠. 뭐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예를 들면 뭐 간디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 비폭력적으로 독립운동하고 이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인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빛 광자의 통계물리적인 성질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광자 빛하고 비슷한 이름 성질을 가진 입자들 전부 다 보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 과학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듣보잡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문명의 젊은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빛에 대한 이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학술지에 투고를 했지만 뭐 이상한 놈이 이상한 논문을 썼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했어요. 게재 거부를 당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논문을 아인슈타인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딱 보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논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의 중요성을 직접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그 논문을 영어에서 독일어로 스스로 번역을 해서 학술지에 다시 보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뭐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거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술지에 실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졌죠.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이게 뭐 식민지라서 차별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아무튼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죠. 보존에는 그런 부피가 없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부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부피가 없잖아요. 빛이 밝게 비치는 그런 영역이 있을 뿐이지 걔가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입자 하나하나는 사실은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 전자도 사실은 전자 하나는 크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크기를 관측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빛그 광자 하나하나도 크기는 없어요. 걔네들이 그냥 쌓여 있을 뿐이죠. 광자는 원자가 아니냐고요? 원자가 아니죠. 광자니까 빛은 원자하고 완전히 따로 다른 개별적인 다른 거예요. 광자는 관측할 수 없냐고요? 우리가 늘 보는 게 광자잖아요. 우리 눈은 광자 하나를 관측할 수 없냐고요? 있어요. 근데 그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을 관측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뭐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관측한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사과에 그래서 빛이 반사되어 나온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을 관측한다, 빛 하나를 관측한다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빛을 직접 뭐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그 광자를 막 이렇게 흡수한다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빛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측할 수 있어요. 빛의 통계물적 성질이 뭐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모여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이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개가 겹쳐져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그 앞으로 하게 될 얘기의 그 배경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 1905년에 이제 특성작성이라는 뭐한 거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거다. 그 다음에 1915년에 일반학성 이론은 이제 공간이 사실은 휘어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중력이 뭔가 그 본질을 밝힌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926년에 그 완성됐던 양자역학은 이 공간에 놓여 있는 그 물질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양식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성자성 이론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 우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러면 이 뉴턴 역학으로, 뉴턴의 이론으로 충분한 세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져가지고 빛의 속도 가깝게 가면 이제 특성자론적 효과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느린 속도가 느린 세계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세계니까 거시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느린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특성자성 이론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특성자성 이론은 여전히 뭐그 입자가 혹은 그 시스템이 작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충분히 볼수 있는 세계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기만 하면 상대론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 느린 속도이고 거시 세계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에서 이 거시 세계가 미지 세계로 바뀌면, 즉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원자 수준의 세계로 바뀌면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커지죠. 근데 이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커질 때는 또뭐 굳이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어요.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아무튼 크기가 굉장히 작은 세계로 가면 거기는 이제 확률이 지배하는 그런 양자역학 이론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제 현대 물리학을 배웠던 거예요. 빠른 속도, 그다음에 작은 세계,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한 공간이 남는 거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크기도 작고 이런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바로 이런 특성자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두 개를 결합한 그런 이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한 사람이 이제 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락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영국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고요. 보통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 명을 꼽아요. 그러니까 뉴턴 1등, 아인슈타인 2등, 이건 누구나 뭐 동의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뭐 아인슈타인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나 무조건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꼽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그 물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보어, 하이젠베르크,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세번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볼츠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3위권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디락도 꼭 끼어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디락이 좀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디락도 업적이 많은 사람이고요. 디락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말이 없고 수줍기로 이게 유명해요. 이게 뭐 보통 물리학자들은 성격이 극단으로 갈리는데요.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활발하거나, 예를 들면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뉴턴 이제 소심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디락도 소심한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락이 가장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소심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특성자성 이론을 만들었 그러니까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만들었으니까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디락한테 통보를 했어요. 당신이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디락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제 가가지고 시상식에서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강연을 하느냐, 나는 그런 강연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노벨상을 안 받아버릴까 뭐 이랬어요. 노벨상을 거부하겠다고 한 거죠. 강연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디락을 막 달랬어요. 막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설득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디락이 결국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그러면, 만약에 네가 노벨상을 거부한다고 발표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다 너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제 디락하고 하이젠베르크하고 같이 일본에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뭐 이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한참 동안, 한 달인가 뭐 타고 갔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도착해가지고 항구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봤더니 거기에 뭐 새까맣게 수많은 기자들이 막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외국에 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특히 뭐 일본은 뭐 완전히
유럽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떨어진 세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자들이 구름같이 몰려가지고 이제 막 그 두 물리학자들을 맞기 위해서 지금 배 밑에서 막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디락이 저걸 딱 보더니 난 저기 못 내려간다 이랬어요. 어떻게 저기를 뭐 내려가면 이제 붙잡힐 거니까. 그래 막 이제 막 고심에 빠졌죠. 하신베르크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니 저기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잔뜩 와 있네 그러면서 신나라고 막 내려갔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제 계단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서 막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신베르크는 기자들한테 붙잡혔는지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가가지고 신나게 인터뷰를 하고 호텔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호텔에 디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와 있냐? 너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랬더니 디락이 기자들한테 안 들키고 호텔에 왔다는 거죠. 어떻게 안 들켰냐 그랬더니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계단을 뒤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안 보이고. 뭐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일화가 뭐 무수히 많이 있어요. 디락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제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한 아버지여가지고 집에서 프랑스어만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프랑스어를 교육시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말이 없는 애인데 프랑스어를 쓰라고 하고, 근데 프랑스어는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느니 차라리 말을 안겠다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내내 말을 안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디락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특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기본 방정식 이거를 이제 디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봤더니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요 자체는 사실은 완성된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내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디락이. 그래서 이제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로 이제 발전하는 그 현대물리학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풀어보면 사실은 거기서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물질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디락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락은 처음에 이걸 이론적으로 먼저 반물질을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반물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실험에서 그걸 발견이 되기 전에 반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론을 디락의 구멍 이론, 홀 시어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석은 N극이나 S극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같이 붙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항상 그렇게 붙어있는 자석만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디락은 N극이나 S극 하나만 있는 그런 자석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물론 한 80년이 지나도록 이 예언대로 발견이 안 됐죠. 이걸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 자기 홀극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발견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홀극이 나중에 그 우주의 궁극적인 이론을 찾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 아까 그 페르미가 그 전자의 그 통계역학적 성질을 밝혔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디락도 같이 공헌을 했어요. 그래 같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이론 물리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고요. 특히 이제 디락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주의 근본 법칙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이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이런 말도 찾았어요.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아름다운 수학을 사용했다. 또는 무슨 말도 했냐면 심지어는 이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짓일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떤 그 이론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그걸 실험에 끼워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이 아름다우면 실험하고 안 맞았을 때
그건 이론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 틀린 거다. 실험을 다시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거의 뭐 이게 과학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할 정도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그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디락 이퀘이션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보여주면 이제 전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빨라지면 이제 전에 얘기한 그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거든요. 슈뢰딩거 방정식은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슈뢰딩거 방정식을 이 디락 방정식으로 바꿔야 돼요. 디락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글자가 몇 개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몇 개 안 되는데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겉보기에만 간단한 거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방정식이죠. 여기 보면 이제 감마라고 되어 있는 건 그리스 문자인데 감마 뮤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이제 그냥 보통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뭐 디락 행렬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혹시 뭐 이과였다면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텐데요. 그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상한 꼬부란 글씨는 이게 이제 그 미분인데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편미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복잡한 이게 식은 실제로는 이게 식을 하나로 썼지만 식이 하나는 아니고 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열심히 풀면 이제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은 물리학과 학생들은 학부 때 안 배워요. 거의 안 배우고요. 4학년 때 뭐 배울까 말까 뭐 이런 정도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90%의 학생들은 이걸 안 배워요. 물리학을 전공해도 나중에 교수가 되고 박사과를 받고 교수가 돼도 평생 동안 이걸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보고 아무 의미 느낌도 없다 이래가지고 전혀 뭐 이상하게 부끄럽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이건 90%의 물리학자들을 연구 안 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무튼 이제 디락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풀겠다는 건 아니고 결과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결과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무튼 이걸 열심히 풀어보면 답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답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가가 이제 결과로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는 전자의 에너지가 이 m0c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m0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이에요. 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할 때 e는 mc제곱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e는 mc제곱이라고 할 때 그 m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막 커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막 커지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0이면 그냥 정지했을 때의 질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 정지했을 때 질량 여기 m0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그냥 상대성 이론을 그냥 되풀이해서 얻은 그런 결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디락 방정식이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거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이상한 것도 없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 말고 답이 그거만 나오면 딱 좋겠는데 그거 말고 이런 답도 나왔다 이거죠. 이 답은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마이너스죠. 에너지가 음수예요. 음수인데 어떤 정도로 음수냐 그러면 본래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그랬죠. 거기에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거보다 작아야 돼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쪽을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가 에너지가 0이고 여기가 이제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에너지가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영역이고 이게 당연한 결과이고 그런데 근데 디락 방정식을 풀어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 에너지가 음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음수도 보통 음수가 아니라 한참 밑으로 내려간 이 음수 에너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락이 이걸 딱 풀어보고 굉장히 놀랐죠. 여러분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에너지가 음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결과가 틀렸으니까 내 이론이 틀렸구나. 버려야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디락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이론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이론인데 잘못됐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뭔가 이 음의 에너지에는 비밀이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의 에너지에 숨어 있는 비밀을 디락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 비밀을 드디어 찾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디락이 추론을 하게 되는데 디락이 생각하기를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에 배운 얘기예요.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두 상태가 있으면 높은 에너지에 있는 이 전자는 빛을 내면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를 보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빛이 나오고 높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는 밑으로 내려가고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걸 이제 디락이 생각을 해낸 거죠. 착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그 다음에 자기 이론을 결합을 해보면 디락 이론에서 전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처음에 이렇게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음의 에너지로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빛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조금 있으면 곧바로 음의 에너지 상태로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는 모든 전자들은 다 당연히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락은 한 걸음 더 나가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전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빛을 내보내고 다 음의 에너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음의 에너지 상태를 전자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 거다 이거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다 이렇게 막 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전자는 페르미온이잖아요. 페르미온이니까 얘네들은 한 곳에 여러 개가 계속 막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전자가 있으면 다른 곳에 그러니까 옆에는 있을 수가 있어도 같은 곳에 계속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필연적으로 음의 에너지 상태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디락의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다 빛을 내고 음의 에너지로 다 떨어지면 걔네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주 모든 곳에 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다 세상에 박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곳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디락이 추론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0이면 그냥 전자가 100만 개가 있건 1000만 개가 있건 다 에너지가 합이 0이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가 개수가 많아질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근데 전자가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가 많아질 때마다 전자 에너지가 내려가요. 낮아져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예요. 오히려 전자가 없는 것보다 전자가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디락은 진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텅빈 거. 이걸 우리가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락의 진공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진공이다. 진짜 진공이다. 이렇게 디락은 생각을 했어요. 시간